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서유석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7, 8년 살림만 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95년도에 아주 우연하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인쇄 수입과 어떤 보상과 인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면서 저는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수입에 추가적인 인쇄 수입 한 300만 원 정도만 들어와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성공은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집중력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집중했고 최선을 다해서 3년 만에 제가 고액 최고 직급이라는 타이틀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10수년 동안 제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꿈들을 100가지 소원을 적어놨었는데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어느 순간에 이 업계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정말 꾸준히 한결같이 하면서 많은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이 뜨겁지 않은 뭔가가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정신세계는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더불어 성공해야 되는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상위 몇 프로만 정말 수입을 벌고 성공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으면서 제가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뭔가 제 사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AD 2020년까지 분명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비전 선포를 제가 수천 명 앞에서 했는데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서는 제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을까. 그때 저는 에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에릭스는 저한테 선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사의 최고의 비밀이 될 수 있겠다는 어떤 비전이 느껴졌고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경영진 분들의 어떤 경영 철학과 제품력과 강력한 보상 플랜에서 다수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이 저에게는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픈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8개월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리 에릭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 꿈의 전도사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하루를 쉼 없이 정말 에릭스를 만나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달 동안 이삿짐을 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는 열정을 다해서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어 많은 분들한테 알리게 됩니다. 정말 에릭스를 통해서는 롱텀 마인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제 첫 번째 그 꿈은 정말 함께 연봉 1억 이상 사업가를 1000조 이상을 만들고 1만 명이 에릭스를 통해서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손과 발이 돼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제가 누렸던 그 꿈들을 같이 누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제 꿈은 제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제가 청소년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에릭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쇄 소득을 또 파트너들과 함께 더불어 성공하면서 장학재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정말 열망하는 그 꿈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에 기부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의 꿈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에릭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경영진 분과 존경하는 리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저는 한국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리유니온 정말 멋있는 이벤트를 한국에서 열고 싶습니다. 동참해 주실 거죠?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모멘텀을 보여야 되고 성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서 제가 이뤘던 꿈들 동반 성장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이룰 것이고 또한 장학재단의 기부에서 많은 나눔을 실천할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에리스가 성장하는 모멘텀의 주역이 될 수 한국이 주역이 될 수 있게끔 선장해서 리드바이 이그젬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